어머 이봐요. 아니 저기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어머 맞아요. 뭔가 오해하신 거예요. 이 자전거는 그저 잠시 빌린 것뿐입니다. 이 자전거는 잠시 빌린 거라 칩시다. 그럼 지난번에 그 빵은요? 그 빵도 빌린 거랍니까? 아, 저 애가 배가 고팠나 봐요. 그 정도 봐줄 수 있잖아요. 여보세요, 지금 무슨 장발장 도맞습니까? 이건 현실입니다, 현실. 대개 아드님은 지금 절도죄를 저지른 겁니다. 나는야 꼭 큰 돈을 벌 거야. 부모님처럼 살기 싫어. 거리에 비싼 자동차 모두 내 거. 난 서부의 무법자. 아니 얘는 겨우 12살밖에 안 된 어린애라고요. 법적으로는 감옥에도 못 간다고요. 법적으로 소년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가요! 어디든 이 거지 같은 천막보다 낫겠지? 이리 와, 이 쓰레기야! 와! 이봐요! 정신 나갔어. 대체 몇 살인데 너 혼자 헐리우드에 간다는 거야? 거기가 어딘 줄 알고? 12살이면 충분하지. 난 가서 스타가 될 거야. 넌 대체 누굴 닮았어? 프로필 사진도 찍었어? 엄마 닮았네. 참 예뻐. 최고의 무비스타가 되면 비싼 드레스만 입고 구두 가방도 전부 명품. 와우! 나랑 같은 무비스타가 나도 꼭 될 거야. 나를 좀 봐 미래나 모두 부러워하는 무. 여배우는 바로 나. 탕탕 비켜 탕탕 꺼져 좀만 있으면 천하무적. 마빈 아이반 배로우, 클라이드 체스넷 배로우, 강도미 차량 절도로 맥네란 카운티 형무소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사람들 두려워하는 눈빛, 악당이란 날 부르겠지. 가난한 너희들처럼 살긴 싫어. 나는 여기 살 거야. 예감이 되어 헐리우드가 가문엔 나만의 투자 영혼. 그렇게 될 거야. 나만의 영혼 알카페 나의 영혼 전화로 생각도 못하야 내가 될 거야. 나는 유명한 스타는 바로 너 카포네처럼 저희 보니 앤 클라이드 이번에 제가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에 대한 부분이었고 하나는 사랑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계속 죽음에 대한 코드와 사랑에 대한 코드가 계속 나오는데 정말 절절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죽음을 향해 가는 죽음으로 치닫는 어떤 남자 여자의 사랑 또 가족의 사랑 또 뭐 짝사랑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랑이 막 듬뿍 담겨 있거든요. 오셔서 보시면은 아마 그 뜨거운 여름에 더 뜨겁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사랑을 위해 한 몸을 던지는 본인인 만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연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작품들 통틀어서 무대 위에서 빨간 립스틱도 처음 발라봤고요. 배도 처음 내놔봤어요. 그리고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도 처음 입어봤고 뭐 무릎 위로 아예 뭐가 없죠. 뭐 많은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한 도전이고 첫 경험이고 그리고 부담이면서도 설렘이었고요. 연습과 공연을 거치면서 아마 저한테도 굉장히 큰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의 또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보니 앤 클라이드 초연에 이어서 더 탄탄해진 작품이라는 소리, 재밌다는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봐봐. 뭐라고 써? 아, 내가 안 돼. 아, 왜냐면 아 이게 아 지금 미완성이거든. 완성이 되면 그때 읽어줄게. 이야, 시를 쓰는 섹시한 여자 굉장하네. 나 유명해질 거야. 배우, 시인, 가수로. 가수. 네, ladies and gentlemen, 여러분께서 기다리시고 목 빠지라 기다리셨던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텍사스가 사랑하는 우리의 스타, 우리의 여신 보니가 노래합니다. 싫어. 아, 한 번만 해봐. 아, 안 해. 아, 조명이 없군요. 조명 감독, 조명해 주세요. 클라이드, 좋았어. 하지 마. 자. 왜 그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보니 엘리자베스. 파카! 아는다니까 왜 그래? 아, 박수 소리가 작군요. 아? 다시 한번 큰 함성 소리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한다고. 보니, 아, 보니, 보. 알았어요. 춤출까요? 나 어때요? 아, 좋아 그냥. 응? 오늘 밤 다 잊고 춤을